2013학년도 9월 24번 문제였고요. 일단은 역시나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답을 찾아본 다음에 해석해 볼게요. When we behave irrationally, 우리가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때, our behavior, 우리의 행동은 seems reasonable to us. 우리에게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In short, 앞에랑 같은 내용, 다른 내용. 같은 내용, 요약을 하자면, we naturally think, 우리는 자연스레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Our thinking, 우리의 생각은 is fully justified, 완전히 정당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능적인 거예요. 즉, 자기 합리화죠. 그렇죠? 그럼 이제 밑에 볼게요. Any fleeting thought, 휙 하고 지나가는 생각인데요. 그게 무슨 생각이요? We might be at fault니까 앞에 내용을 고스란히 논리적으로 끌고 간다면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뒤에 by, 뭐에 의해서 강한 자기 정당화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난다 쪽으로 빈칸 넣어야 되죠, 그렇죠? 그럼 앞에 우리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뒤에 자기 합리화 생각에 의해서 무시되는 거예요. 한몇 번이요? 무시되다. 이게 어휘가 조금은 애매할 수도 있어요. 4번. over, 그쵸? overcome, came, come인데, 압도당한다는 것은 앞에가 압도당한 거니까 누가 더 압도적인 거예요? 뒤에가 압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에 의해서 내가 잘못됐다는 사실은 먹혀버린 거예요. 압도당한 거예요. 응? 이게 overcome, overcame, overcome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런 거 조금 조심해야죠, 그쵸? 네, 이거 PP의 형태의 overcoming.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하는지 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 overcome을 능동태로 보신다고 쳐도요, 앞에 비동사 있으면 능동태 쓸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be 플러스 PP로만 보셔야 돼요, 여기는. 그리고 나머지 다 지금 어떻게 되세요? fortified, authorized, unveiled니까 spread도 그럼 뭐예요, 얘도요? PP예요, 얘도. spread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는 압도당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한번 천천히 해석해 가볼게요. 여기는 해석했죠. 우리가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때도 우리의 행동은 이성적으로 우리에게는 보여요. When challenged, 우리가 직면하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직면하게 된 건데,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은, 마음은 says to itself, 마음, 우리 자신의 마음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Where are these people? 이러한 사람들은 giving me, 나에게 이렇게 힘든 시련을 주지? 원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또라이의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10명이 있으면은 그중에 또라이가 1명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고, 5명이 있으면 그중에 또라이가 1명 반드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잘못한 걸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모르죠. 그래서 그 자기합리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중에 가장 극단적으로 치치 다른 게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본인 스스로 믿고 있어. 내가 이미 변호사야. 내가 의사야. 난 사기꾼이야.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사기를 잘 치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을 속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이미 그 자신이 된 거야. 화신이 된 거야. 그런 게 그래서 사람들이 속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s far as 뭐뭐하는 한이니까요. 아, 여기 아직 안 했구나. I'm just doing. 난 그냥 하고 있어. What makes sense? 말이 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상식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Any reasonable person, 어떠한 이성적인 사람도 would see that. 그걸 알수 있을 거야. 생각을 해보면 알 텐데 왜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지? 상식경제죠. We naturally think. 우리는 보통 생각한대요. Our thinking, 우리의 생각이 is fully justified. 완전히 정당화가 되어진다라고. As far as we can tell, 우리가 알수 있는 한이죠. 그래서 이게 해리 구분하다, 분간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수 있는 한은 we are only doing, 우리는 오직 하고 있을 뿐이에요. What is right,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What is proper, 적당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What is reasonable, 이성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한은요. 근데 그 아는 한이 잘못된 거죠. So any fleeting thoughts, 휙 하고 지나가는 생각들인데요. 그게 현재 문장 뒤에서 꾸며주고 있네요. 어떤 생각들이요? Suggesting,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We might be at fault.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 어떠한 생각도 typically 일반적으로 are overcome이니까 압도당해요. 뭐에 의해서요? 더 강력한 자기 합리화 생각에 의해서 압도를 당하는 거고요. 컬러는 누가 설명이랬죠? 자기 합리화의 생각이 뭐냐면요.
I don't mean any harm. 나 어떠한 나쁜 행위를 끼칠 생각의 의도가 전혀 없었어. I'm just, 나는 올바라. I'm fair. 나는 정당해. It's the others. 강조용법을 넣었을 뿐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who are wrong.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주어 진주어네요. It is important. 뭐가 중요하다? To recognize. 인식하는 게 중요하대요. This nature of the human mind. 인간의 생각이 이러한 본성을 알아내는 게 중요하대요. As, 뭐로써요? It's natural state가 자연적인 상태로서의 자기 압력을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In other words, 읽을 필요 있다 없다. 사실 앞에 다 이해했으니까 우리 읽을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읽어가 봅시다. Humans, 인간들은요, don't have to learn, 배울 필요가 없어요. Self-justifying이니까 자기 합리화를 배울 필요 없고요. Self-serving, 자기 스스로를 위함을 배울 필요 없고요. Self-deceptive thinking이니까 자기 기만, 자기를 속이는 생각, 행동을 배울 필요가 없이 우리는 거기에 능숙하다는 거죠. These patterns, 이러한 형태들은 are innate니까 내재되어 있어요. 본능적인 거예요. In every one of us, 우리 모두에게 들어있는 심리 현상이랍니다.